안녕하십니까. 심리대학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광수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초 공개되는 일러스트죠. 핑크 셔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려나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그리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응원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 같습니다. 광수 씨는 초반부터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웃으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 보이고요. 이거를 처음에 그 영식시 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광수 씨를 선택했던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광수 씨를 선택했던 분이 누구죠? 정숙 씨입니다. 이때 광수 씨는 정숙 씨의 마음을 접도록 유도해요. 계속 웃지만 많은 호응을 하진 않죠. 두 번째로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데이트를 했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그 주제를 먼저 언급을 하자면, 사람들은 나와 저 사람이 잘 맞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광수 씨와 순자 씨가 잘 안 맞았던 걸까요? 광수 씨와 정숙 씨가 잘 안 맞았던 걸까요? 단지 광수 씨가 이 이후에 만나는 영자 씨와 잘 맞았던 걸까요?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수 씨는 영자 씨를 만날 때 더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될까? 그런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광수 씨가 순자 씨와 이후에 영자 씨를 대할 때 비슷한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둘 다 사실을 얘기하지만 상대가 다른 느낌을 갖도록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잘난 척해도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잘난 부분을 일부러 배제하고 다른 부분만 선별해서 얘기를 해도 안 되죠. 각자가 가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흘리거나 아니면 상대가 물어보도록 유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 좋죠. 상대가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짧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그 상대가 유추할 수 있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또래에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는, 뭐 내 나이 또래에 누굴 처음 만나기 좀 어렵겠지만 한 뭐 30대 후반 뭐 이런 정도 나이에 중간고사 시즌인데 레포트로 대체를 했더니 아 손이 너무 많이 가서요. 아 제가 오늘은 진짜 정신이 없네요. 막 메뉴판을 봐도 이게 메뉴판이 메뉴판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요. 메뉴판을 딱 받았을 때 아유 하루 종일 레포트를 봤더니 메뉴판 보기가 눈이 어지럽네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벌써 상대가 여기서 물어볼 만한 게 생기죠.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과인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어떤 대학이냐가 얘기도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학교에 있다 왔으니까 이 근처 어디 거 아니에요. 뭐 4-5시간 걸리는 곳은 아닐 거잖아요. 뭐 번화가는 아니어도 그 근처에 뭐 학교 주변에 무언가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곳들이 또 존재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자주 가는 사람만 아는 맛집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려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순자 씨를 대할 때는 순자 씨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순자 씨에게 광수 씨 입장에서는 매력 어필을 충분히 하지 않았죠. 그냥 친구 정도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죠. 정숙 씨에게는 그런 이성적인 호감에 대한 선을 그었었었고, 그러니까 순자 씨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성실하게 대답하고 계속 웃고 이러지만 이 웃음이 유지되는 시간이 영자 씨에 비해서 현재 짧고 표정이 빨리 바뀐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뭐 시선 같은 경우에도 좀 덜 마주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있고, 말에 있어서도 순자 씨랑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했는데 영자 씨와의 대화에서 비교하기 좋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초와의 관계에서 이야기인데, 순자 씨와 얘기할 때는 가족 분위기 뭐 이렇게 좋은 거 그런 거 별로 없다. 살갑고 이런 거 별로 없다.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이다. 그래서 명절 때 장인 장모 안 찾아가고 여행 갔다. 근데 물론 전처가 원해서 그랬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뭐 나는 뭐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쪽이에요. 다 사실이었겠죠. 일단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쓰다 남은 거 저금한다 이러면서 돈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은 씀씀이, 그래서 순자 씨가 욜로라고 물어봐요. 욜로냐고. 근데 뭐 욜로라기보다 씀씀이가 크지 않다. 쓰고 남는 거 저금하는 게 팩트긴 하다. 이게 사실이지. 근데 광수 씨가 쓰고 항상 많이 남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이고 이따가 영자 씨한테 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인데 상대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기로는 뭐로 기억되겠냐는 거지. 명절 때 아내의 친정을 챙기지 않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 회계사라고 해서 돈을 잘 아는 사람이 집안의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도 씀씀이가 크지 않다고 하니 되게 뭐랄까 뭐 짠다루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재밌게 살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서도 또 재미는 없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광수 씨가 이거를 몰랐을까? 이거를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또 구구절절 설명하자니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잘난 척이란 말이에요. 광수 씨의 그런 사실을 제가 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연봉이 세후로 억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야.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재수없지. 대단한데 왠지 호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씨의 방식은 겸손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요. 순자 씨한테도 그런 편안함을 줬지. 하지만 매력 어필은 하지 않았지. 편안하고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긴 좋은데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기에는 하자가 많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남아버려요. 그렇게 지금 순자 씨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두 사람이 조금 더 데이트를 하고 서로가 아 그래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후에는 조금 더 오픈을 하면서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광수 씨가 아예 이성적인 매력을 보이질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의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비슷한 말을 하거나 같은 주제였다면 비슷한 말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대화 방식인데 광수 씨는 둘 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상대 머릿속에 다른 걸 남겨놨단 말이에요. 순자 씨 머릿속에는 지금 저걸 남겨놨어요. 인간적으로는 좋고 참 좋은 사람이고 재밌고 대화도 통하는데 같이 미래를 꿈꾸기에는 물음표가 드는 사람으로 남아버렸지. 실제 광수 씨는 물음표가 남을 수가 없는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수 씨가 거짓말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영자 씨랑 또 생각을 해보죠. 영자 씨랑 그 무슨 얘기를 했나. 물론 영자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션도 더 높아지고 대화도 더 잘 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광수 씨가 이 말을 하면서 흘리는 정보들이 순자 씨한테 흘렸던 정보보다 훨씬 더 미래를 꿈꾸기에 좋은 정보들이에요. 좋은 힌트들이 숨어 있어. 국내 탑10이라는 건 자기소개 때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영자 씨가 잘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 탑10을 얘기하면서 수요도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제한돼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죠. 근데 물론 수요도 제한돼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근데 10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영자 씨가 몸값이 되게 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광수 씨는 거기서 워라밸이 더 좋다? 남는 돈 저금한다? 이런 식의 말의 방향, 삶의 가치관의 방향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쥐꼬리만한 그런 인력 더 필요 없어. 뭐 100억 야망 품어봐? 이런 얘기도 있고 연봉 5천 1억 더 줄게 이렇게 해도 나는 고민한다. 근데 연봉 오늘 5천을 더 준다고 하면 원래 연봉이 얼마인 거야? 이런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스케일이 크구나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 저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로 이미지가 박혀요. 그리고 영자 씨는 그런 거를 또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 스케일이 크다라고 스스로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광수 씨의 말 똑같은 소재인데 영자 씨의 머릿속에 남은 건 광수 씨가 되게 스케일도 크고 능력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남았어? 또 몇 가지 또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5살에 장교로 가서 장교 출신이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스스로가 벌었고 아내가 얼마를 벌든 다 알아서 쓰고 생활비는 다 내 돈으로 했다. 아까 순자 씨와 대화를 할 때 전 아내와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둘 다 사실이지. 뭐 아내가 원해서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거 다 그것도 사실이지. 이것도 사실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자 씨가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줬잖아요. 물론 영자 씨도 능력이 좋고 연봉이 높겠죠. 광수 씨가 영자 씨의 연봉이 내는 것까지는 잘 모를 테니까. 근데 영자 씨가 이제 경제력이 차이 나면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전에 이제 광수 씨가 스케일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영자 씨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겠죠. 네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 네가 버는 거 다 네가 써. 생활비 모자라면 내가 줄게. 뭐가 돼요?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지금. 다만 삶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 근데 너는 지금 삶에 대한 태도가 좋아. 왜?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생활을 잘 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광수 씨는 영자 씨의 장단점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자 씨가 밥 먹으면서 물어보거든요. 뭐 청소를 잘한다거나 꼼꼼한 거 이런 거 중요하냐. 영자 씨는 꼼꼼하지는 않거든요. 청소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자 씨는 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이지 여기에 장점은 없거든. 그래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광수 씨가 그 부분을 캐치를 했을 거예요. 애초에 그걸 바라지 않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나는 독립적인 사람을 원한다. 저는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시간을 줬을 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게 어떻게 그래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하죠.
그리고 이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또 너무 의존적이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이 많은 경우도 많으니까 어쨌건 그렇게 독립적인 사람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딱 영자 씨가 가진 그 장점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영자 씨한테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 이성적 어필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영자 씨가 나는 그래도 이성적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광수 씨는 영자 씨에게는 이성적 매력을 어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성적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필이 된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조금 더 공통점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더 호의를 갖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화술 강좌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많이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분명히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그 이성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잘 내 매력이 어필이 안 된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지금 이런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있지. 나는 내가 가진 거를 막 쏟아내고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알아주세요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내 이성적인 매력을 구구절절 막 늘어놓고 알아주세요 하는 사람. 이성적 매력을 배제하고 그냥 사실만, 상대가 무슨 기억이 남을지 생각지 않고 사실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겠지. 상대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서 그리고 상대에게 부담을 갖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광수 씨랑 관계없죠. 광수 씨는 지금 그렇게 막 처음에 인터뷰할 때야 자기 정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뭐 잘난 척을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소개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진 거에 비해서. 나머지 두 개 케이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데도 상대의 머릿속에 뭐가 남을지 계산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물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는 내 머릿속에 뭐가 남은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남을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이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조금 더 빨리 어떤 사람이랑 친해진다 그런 느낌을 주려면 적은 문장 사이에 더 많은 정보를 실어서 주고받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아, 제 이름이요? 아, 네, 이름이요. 아, 제 이름은 임철웅입니다. 아, 네, 임철웅이군요. 네, 임철웅이에요. 지금 뭐 했어? 말은 계속 오고 가는데 정보가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임철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끝이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말을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된 게 많다고요. 말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치면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게 친해지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거예요. 답답한 느낌을 받지. 정보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취미가 뭐예요? 아, 취미는 다양한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면서 집에서 고양이랑 같이 영화 봐요. 이러면 뭐예요? 고양이 키운다? 혼자 사는 것 같다? 영화 좋아한다. 아,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거에서는 세 가지 말고 또 있지. 코로나 전에는 좀 더 외향적인 취미가 있었다. 그게 뭔지 물어봐 주세요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이 이후로 대화할 거리가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영화 뭐 좋아하냐? 아, 고양이 키우시는군요. 원래는 동적인 취미는 뭐가 있었어요? 등등. 다시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너무 많지. 할 얘기가. 이렇게 되면. 근데 한 문장에서도 벌써 이렇게 상대가 물고 들어올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음에 또 다른 문장에서 이렇게 물고 들어올 거 그리고 정보 이렇게 흘리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가짓수는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상대한테 던져놨는데 지금 한 문장에서 상대가 어떤 거를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양이를 선택할지 영화를 선택할지 아니면 코로나 전에 동적인 취미를 선택할지 벌써 여기에서 어느 걸 상대가 선택해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의 취향까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화의 요령이죠. 그래서 괜히 편한 사람이 있어 대화할 때 왠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풀긴 좀 어렵지만 어쨌건 광수 씨의 대화에서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 이분이 영자 씨에게 호감이 많구나. 그리고 또 광수 씨랑 영자 씨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 맞죠. 광수 씨가 노련하고 까칠하지 않잖아요. 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이제 영자 씨의 밝은 면들을 좀 더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자 씨가 영철 씨를 만날 때와 광수 씨를 만날 때를 보면 광수 씨를 만날 때 더 편해 보이거든요.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영철 씨를 만날 때는 물론 이제 여기 솔로 나라에 와서 처음이니까 어색하기 때문에 더 좀 오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이니까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수 있죠. 누구나 그렇지. 좀 어색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자 씨 같은 부분
분은 조금 더 이렇게 오버하면서 밝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색함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영자 씨가 원래 가진 텐션보다 훨씬 더 높은 텐션을 유지했는데 그렇게 이제 영조 씨와 관계가 됐는데 거기에 현숙 씨까지 끼어드니 영자 씨의 그 불안함이 더 증폭이 되면서 이런 밝은 모습 그리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영자 씨를 조금 더 불안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더 밝아 보이긴 했는데 텐션이 더 높아 보이지만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광수 씨랑 만나는 영자 씨의 모습은 상당히 편해 보여요. 이거 그냥 느낌이지 뭐. 이게 뭐 분석 결과겠어?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요. 시청 소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수 씨의 능력이죠. 영자 씨를 편안하게 해주고 영자 씨의 저런 밝은 면을 또 끌어내는 면에서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커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작은 외부 개입으로 인해서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질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